지금 보시면 88,000원짜리를 17,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12,000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때만 적용이 되니까. 안녕하세요, 플래쉬 인슈입니다. 자, 요즘 그림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학원이나 독학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독학은 방법은 아닌가? 많은 책이나 학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꼽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바로 동영상 강의 플랫폼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제 클래스 101부터 뭐 콜로서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려놓은 그 팬딩까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사실 만만치는 않죠. 물론 이런 플랫폼에 강의를 준비한 저로서는 이 정도면은 그렇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한 편 만드는데 거의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거든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20만원 정도부터 30만원까지 하는 이런 영상에 대한 결제가 꽤 부담스러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계가 있는데 보통 이런 강의 플랫폼은 우리나라 작가분들만 있다는 거? 뭔가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익히거나 하는 부분에서 충족시키기는 조금 힘들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런 강의 플랫폼은 외국에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 큰 문제로 다가오죠. 이런 내용들이 한글 음성이나 적어도 한글 자막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 개선한 사이트를 제가 하나 알게 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데미라는 곳입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보시면 가볼까? 자, 네이버에서 유데미만 쳐도 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일단 한번 쭉 볼게요. 카테고리가 여기 적혀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림이나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지만 유데미라는 플랫폼은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재무회계, IT, 개발, 디자인, 마케팅, 건강 및 피트니스, 음악 등 아주 많은 카테고리의 양질의 교육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21만 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었는데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강의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진짜 21만 개일까? 하나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튼 여러분이 뭐 마케팅이나 음악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그림이죠. 또는 그래픽. 또는 그래픽 툴. 또는 뭐 3D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를 둘러보고 제가 직접 구매도 해보았습니다. 유데미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영상의 제목같이 가성비가 엄청나다는 거. 보통 다른 교육 플랫폼의 영상 가격대가 뭐 20에서 30만원 정도 그리고 뭐 40만원 정도까지 가는데 유데미는 최저 12,000원 정도로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88,000원짜리를 17,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 12,000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때만 적용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강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보니 한 12시간에서 한 1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션별로 강의 시간이 짧아서 부담없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0분짜리도 있고 9분짜리, 8분짜리, 5분짜리. 일단은 영상이 꽤 많아서 어떤 걸 들어야 할지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아주 쉽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디자인 쪽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 디자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웹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디자인 도구, 뭐 게임 디자인. 디자인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유데미에서는 해당 영상의 리뷰는 뭐 당연하고 영상을 본 수강생들이 매겨오는 점수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요. 그래서 5점 만점에서 가장 가까운 영상을 준 중에 안전빵으로 영상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런 영상들 4점, 9점, 5점은 없네. 5점은 그렇지, 5점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평점 있고 1135명의 수강생. 자막이 뭐가 있는지 보이기도 하고 한국어, 스페인어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영어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언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샘플, 즉 미리 보기가 가능한다는 점인데 강의 미리 보기. 꽤 많은 샘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어 자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게 우리가 영상을 보는데 자막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막이 영상을 부분적으로 가려버리잖아요. 이 영상의 자막이 이 화면 밖으로 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유데미에서는 보다 좋은 강의를 찾기 위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적 평점 4.5 이상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은 후기가 정렬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렬된 강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이 원하고 사람들이 만족했던 그런 영상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진짜 많네. 중복되는 게 없구나. 와. 대신 찾으실 때 한글 자막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찾다 보면은 여러분의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파악을 해서 이 유데미가 추천 강의를 띄워준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구입한 사람이 구입한 다른 항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좋았고요. SNS랑 강의 플랫폼을 조금 이렇게 섞어놓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유데미는 이제 강의 플랫폼이죠. 이 강의 플랫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드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죠? 그때는 저희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단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영상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으로 끝낸 실전 포토샵. 아까도 이제 추천 강의로 떠 있었는데, 이제 이 영상은 일단 포토샵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포토샵을 쓰고 어떤 걸 익혀야 되는지를 알기가 좋습니다. 강의 하나당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뭐 지루하지 않고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고요. 막 포토샵을 입문했고 대략적으로 포토샵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꽤 좋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알려주는 알짜 어도비 포토샵. 포토샵 초보라면 이 수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합성이나 로고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등을 실제로 포토샵으로 많이 작업하는 내용을 필요한 메뉴만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 수업도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요. 포토샵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이제 포토샵을 쓰시면서 드로잉 수업을 원한다 싶으시면 초보 일러스트레이터를 외주자로 끌어올리는 유용한 센스와 기술 전수라는 강의인데요. 길다. 이름도 긴 만큼 길이도 적당히 길고 내용도 아주 꽉꽉 차 있습니다. 와, 보세요. 와, 내용 봐. 아무튼 이 수업도 쭉 봤는데 굉장히 쉽게 드로잉 스킬이나 이론들도 잘 전수해 주시고요. 드로잉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나 인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강의는 이제 강사님의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십니다.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3D 툴이죠. 이게 수작업으로 전부 그리는 게 아니라 3D 툴의 힘을 빌려서 그림을 그리면 보다 높은 디테일과 정확도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서브를 해주는데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아니 이미 각광을 받는 지 오래된 블렌더라는 툴을 달다룬 강의도 있는데요. 외국 강사님께서 프로그램 까는 것부터 툴 하나하나의 설명까지 전부 집어넣은 강의가 바로 이 얼리얼 엔진 5를 위한 블렌더 완벽한 가이드라는 강의입니다. Find... 외국분이 영어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한테는 자막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툴도 익히고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포토샵으로 리터칭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은 강의 영상들을 몇 개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자, 유데미에서 11월 17일 금요일부터 11월 27일 월요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로 21만 개의 유데미 강의를 최저가 1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엄청난 세일이죠. 올해 마지막 최대 할인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와 보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바슈바.